인생 있으면 소주도 쓰고 인생이 달면 소주도 달다던데. 한 잔은 쓰고 한 잔은 다네. 어우, 구독자 또 늘었네. 진짜 이 응원의 댓글은 끊이지가 않네.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기쁜데 진짜. 근데 오늘 며칠이야? 아, 벌써 내일이면 월세도 내야 되고 카드값도 나가고 참, 촬영비가 참 많이 드네 진짜 요새.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현실인데 알바를 하나 더 구해야 되나? 라면에 소주도 지겹다 이제. 삼촌, 여기 소주 하나만 넣으세요. 손님, 소주 대선 맞으시죠? 네, 이거 대선이요, 대선. 네. 아, 손님 진짜 죄송한데 대선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대선에서 신제품 나왔는데 그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신제품요? 신제품 이름이 뭔데요? 이름이요? 아니, 이름이 뭐냐니까. 수락. 커밍 순. 2019년 6월 급이 다른 놈이 찾아온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열 것이다. 초특급 비밀 프로젝트. 아니, 이 비밀 프로젝트고 나발이고 이름이 뭐냐니까요. 이 제품의 이름이 뭡니까? 뭐야? 이름 뭐냐니까 또 이상한 거 하나 보내네. 신제품 출시 이벤트, 자음 퀴즈 이벤트, 지읒, 기읒, 기읒, 시옷. 자음의 순서를 자유롭게 조합해보세요. 아니, 그냥 이름을 내보고 맞추란 겁니까? 아, 네, 손님,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살기 좀 폭박하신가 보던데 이거 이벤트 참여하시면 기프티콘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기읒, 지읒, 시읒, 기읒을 저보고 지금 맞추라는 거죠? 아, 소주라. 아, 소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너무 좀 무난한 것 같고 저는 요거. 자, 기읒, 시읒, 지읒, 기읒에 한 표 하겠습니다. 자, 감성, 자극. 또 이 소주는 또 한 잔 한 잔 먹어가면서 감성 끌고 가는 또 그 낭만 아닙니까, 그죠? 감성, 자극, 정답이죠. 삼촌, 이거 정답 뭡니까? 아니, 저도 모르죠. 저도 참가하려고요. 저는 요즘 웰빙 시대니까 건강 소주에 한 표 할게요. 웰빙 시대에 맞춰서 건강한 소주를 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현지 근데 나 이거 못하겠다, 연기. 진짜 못하겠다 이거. 와, 못하겠는 연기까지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부산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해드리는 사먹사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단도직입적으로 딱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 하나만 할게요. 요새 촬영비도 솔직히 좀 많이 들고 왔다갔다 차비도 많이 들고 이 작업실 저희 월세며 또 컴퓨터도 버벅거려가지고 광고 딱 하나만 해서 장비 좀 업그레이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양해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대신 솔직하고 과장 없이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아, 그쵸, 뭐 그거야 진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현주 씨, 저희 또 뭐 신제품 나온다고 하던데 대선에서 뭐 여기에 이렇게 포스터 살짝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역시 천재 영상 편집가. 신제품이 나온다 해서 저희가 이제 변 대리님한테 꼭 한 백만 진짜 보여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극비라고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아, 극비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뭐 소주가 소주지 얼마나 대단하다고 또 그렇게 극비로 하시는 건지. 아, 그걸 아니 농담이고 너무 사실 약간 서운해서요. 사실 저희한테 한 병 정도 또 보내주셨을 수도 있을 텐데 많이 준비하신 만큼 또 그만큼 또 극비로 진행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기대가 큰데 혹시 이걸 또 김군모 형님이나 마마온 누님들께서 먼저 또 한 병 받으신 건 아니겠죠? 또 저희만 못 받은 건 아니겠죠? 저희도 못 본 거면은 김고모 형님이나 마마무 누님들도 못 보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무튼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대선 SNS에서 자음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더라고요. 아, 그 아까 저희가 또 맞춰본 기읒, 기읒, 시읒, 지읒 또 맞추는 거 말씀이시죠? 드론의 연기에. 하여튼 아,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기프트콘이 무려 1000개나 걸려있더라고요. 말씀드린 순간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여기는 부산시 하단이고요. 자, 김해 가는 비행기가 들어가는데 조심히들 가시길 바라고. 네, 기프트콘이 1000개나 걸려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1000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제 오늘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다 응모하라 하려고요. 1000개면 진짜 대선에서 준비를 많이 했는가 봅니다. 예. 말로 온 김에 저희도 한번 참가해볼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서 진행되는데 저희는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그럼 지금 바로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그럼 제가 제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딱 여기다 이제 대선 해가지고 자 요 인스타그램 대선 오피셜을 들어가면은 요 포스터 신제품에 관한 포스터도 올라와 있고요. 자음 퀴즈 이벤트 요것도 올라와 있는데 자 여기 대선 주조 신제품 이벤트 참여 보이시죠? 자 요거 딱 누르셔가지고 네이버 로그인 후 응답 가능하도록 돼있다. 오케이 네이버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대선 주조를 사랑하는 그대 몇 년생이신가요? 전 1995년생입니다 오케이 자 이름 지우준 저보다 공개하는 걸로 이 모자이크 해리 자 저는 감성 자극으로 딱 응모해 보겠습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그냥 이제 로그인만 해가지고 딱 요거 딱 몇 개만 입력해가지고 자 저는 그럼 맘스터치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머지않은 시점에 대선에 이제 신제품이 또 출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출시되자마자 저희 한병 어떻게든 훔쳐서라도 이제 훔치는 건 좀 그렇고 네 어떻게 좀 어떻게든 받아내서 저희가 또 그 병인 또 어떻게 생겼고 맛은 어떻고 한번 또 리뷰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거기까지가 저희 계약이거든요. 예, 딱 두 편만 여러분들 네 또 원래 올리던 노포 리뷰는 뭐 올리던 날짜 그대로 올리고요. 이 광고는 추가로 다른 요일에 저희가 피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동생들 용돈 버는갑다 하고 지켜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야 연기 너무 어려운데? 자 감정 잡고 감정 잡고 이거 이벤트 오케이 그러니까 요 기업 지읒 기업을 지금 내보고 맞춰보라는 거죠 삼촌. 저쪽 보여야지. 아니 듣나라 하면 안 되지. 자, 오자 바로.